그거 아니야? 또 시작이다. 12시가 되면 동상이 막 움직인다거나 막 한밤중에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막 들린다거나 분명히 계단 12개였는데 밤에 세어보니까 13개야. 아니 방금 사연 적었어. 내 얘기 안 듣고 있었어? 어. 됐고 너네 새벽에만 열린다던 3학년 연반 얘기 들었어? 거기서만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대. 진짜? 어, 이따 셋이 가보자. 안 가. 저희는 지금 3학년 영반으로 가는 중입니다, 여러분들. 영반이 있긴 한 거냐? 야, 니네가 오자고 했잖아. 야, 나 무서워. 아, 자, 자, 자! 야, 어디 가, 자! 자, 자, 씨! 아, 저... 아... 3학년 양반이 진짜 진짜 있어. 누구야? 아 잠깐 보지 마세요. 누구세요? 귀신이에요? 뭐래, 인강 듣는 거 안 보여? 메가패스도 없나 봐. 아, 그 메가... 뭐... 메가패스? 너 근데 방송 같은 거 아냐? 방송... 어, 그때 한... 이거는... 아,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? 앉아. 난 3학년 7반 안유진. 어, 그... 나는... 최현욱. 3학년 1반. 아, 귀가 저 진짜 빨개져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디 앉을까? 그날 이후 난 밤마다 3학년 0반에서 공부를 시작했다. 그만 좀 봐. 안 봤어. 뭐래? 너 집중 안 하는 거 여기 다 나와. 집중해, 집중. 필기도 하고. 어, 알겠어. 맞추셔야 된다는 거지. 괜찮죠? 자, 그럼 이제 PC를 어떻게 구하냐의 문제에서 자, 얘기 잘 들어보세요. 어, PC를 구하냐. 진짜 귀신 같다. 아니,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왜 다 알려주냐? 이게 다 선배들의 노하우 아니겠니?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었고 대나무의 성장 속도만큼 나의 성적도 나날이 성장했다. 잘했네. 7편 날겠다. 근데 너 어느 대학 갈 거야? 왜? 아니 뭐 그냥 나랑 같은 학교 가게? 쉽지 않을걸. 나 환급 받을 거거든. 어? 환급. 우리 꼭 같은 대학 가자. 단 수능 보기 전까지 학교에서 아는 척 하지 말기. 그냥 좀 별로 안 느끼나? 어우 그지. 아니 그래서 보는데 재밌을 것 같아. 말이 되냐? 그리고 마침내. 아나 말도 안 돼. 이거 안 느꼈으면 이제 말도 안 돼. 나는
용기를 내기로 했다. 야, 너 누구 거 봐. 나한테 저거 미쳤네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, 그 저기 그 여기 혹시 안유진 좀 불러줄 수 있어? 안유진? 우리 반에 그런 애 없는데? 단 수능 보기 전까지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기.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경험. 그렇게 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. 문항 스캐닝하고 공채 어려워. 가차. 진짜 현명한 꿈과 얼마큼. 나랑 공부할래? 끝까지 함께.